만약에 이렇게 7인승 시트와 비교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바로 더 벤의 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입고 영상을 찍었었던 저의 글로벤 하이리무진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개조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리프트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셨을 때 기본적인 신차 패키지와 바닥 작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9인승의 대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레그룸 공간을 넓혀주는 통합 레일 작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9인승 차량을 구매하신 이후에 평상시에도 6명 혹은 7명까지 많이 타시는 분들을 위한 7인승 개조 작업. 네, 이거는 이제 3열에 침대형 시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열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 모두 리무진 시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순정 시트 디자인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목베개까지 다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2열 역시 리무진 시트 동일하게 되었고요. 실내 색상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차량 모습에서 어색함 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뭐 2열 시트를 자주 안 타시는 분들은 1열 시트만 별도로도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자녀분이 총 4명이나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의 대명사답게 이 높은 차를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사이드 스텝, 순정 하이리무진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일반 로우 카니발이나 저희 글로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사이드 스텝을 작업을 해서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차 패키지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은 바닥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번 차량은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헤링본 디자인의 요트 바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실내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헤링본 요트 바닥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요트 바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안 드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던데, 이 요트 바닥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제품이더라도 저희처럼 철판 위에 이 누티크 바닥을 하나하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서 만드는 이 누티크 바닥이 있고요.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일반 장판 재질의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을 비교해보시면 요트 바닥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다른 가격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제품들 자체의 그런 질이나 종류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 제품이 왜 더 비싼 건지, 저렴한 거는 왜 저렴한 제품인지를 잘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내구성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티가 팍팍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트 바닥에 들어갔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니발 9인승 대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레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트 위치가 왜 다르냐면요, 운전석 쪽 위치는 통합 레일을 적용하지 않은 순정 상태의 레그룸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니발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 뒷공간, 이 레그룸 공간이 꽤나 여유롭지만, 카니발 전체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혹은 이렇게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게 되어서 천장 모니터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이 앞쪽 공간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조금 더 뒤로 밀면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순정 시트의 위치로는 레일을 뒤쪽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3열 벽면에 막혀서 시트가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순정 시트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의 통합 레일 좌우 이동 브라켓으로 시트를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와, 이게 진짜 이 통합 레일의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넓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장 모니터를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넓은 레그룸 공간, 거의 지금 다리보다도 시트가 더 앞쪽에 와 있는 모습이죠. 이 넓은 레그룸 공간은 당연하고 이 천장 모니터를 보기에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게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카시트를 활용할 때 이 앞쪽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짐을 놓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통합 레일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려보았고요. 이번에는 최대 7인까지 가족들이 다 같이 차량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동브라켓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운전석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주면 3열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 또한 좌우이동 브라켓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뒤쪽으로 왔을 때는, 3열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3, 4열 시트를 탈거하고 7인용으로 바꿀 수 있는 3인 시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인증검사 다 받은 제품이라서 안전하게 벨트까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7인승에 들어가는 3열 시트랑 비교했을 때 이 크기 자체도 상당히 편안하고 어린아이 3명이서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금 가장 낮은 4열 부분에 제가 앉았을 때에도 전혀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낮은 시트의 위치 또한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쫙 밀어서 2열 시트가 더 넓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트는 7인승처럼 싱킹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7인승 시트와 비교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시트를 뒤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쉬실 때 어린아이들이 시트 위에 앉아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방감을 또 선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앞쪽으로도 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짐을 실으셔도 되고요. 혹은 뭐 아이들이 그냥 트렁크 쪽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2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3열에 탔을 때 이 모니터를 보기에 아주 좋은 위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량 총 4명까지 탔을 때에도 이 모니터로 재밌는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게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이 7인승 개조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7명이서 탈 거면은 7인승을 사지 왜 9인승을 사서 이렇게 개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접히고 눕힐 수 있는 3열 시트의 장점도 있게 되고요. 또한 4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싱킹 시트 자리에는 이렇게 수납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트 탈거해주고 연비도 올려줄 수가 있고요. 수납 공간, 카니발 자체가 시트들이 많아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은 집일수록 평상시에 다니실 때 짐이 많을 텐데 이 4열 수납함 자리에 짐을 넣으실 수가 있고, 짐을 넣은 상태에서 다시 시트를 뒤로 당겨주면 이렇게 시트 위치가 수납함까지 위치를 하게 되면서 또 7명까지도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인승 차량을 개조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런 개조 작업들을 원해서 9인승을 산다가 아니라 9인승을 샀는데 뭐 어쩌다 가족이 늘어나게 되거나 또 7인까지 타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글로벤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 이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느낌보다도 9인승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업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작업들, 페이스리프트와 하이브리드에 제공되어지는 작업, 출고 차량들 모두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